인류학 이야기 20강입니다. 오늘은 그 천부경의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인일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삼극이란 석자라는 것이 쪼갠다는 의미예요. 이 자기 근자, 이 도끼를 나타내는데 나무를 쪼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쪼개면 삼극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꼭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가 하나 있다. 그죠? 쪼개잖아요. 그럼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저절로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쪼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쪼개는 사람이. 그 쪼개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쪼개는 제3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신일 수도 있죠. 신. 창조자. 창조자가 개입할 수도 있고 제3자죠. 제3자는 누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그 석삼극에서 이 우주가 천지가 천지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주가 하나인데 우주가 하나죠. 하나인데 이걸 쪼개서요. 천과 지라. 지. 둘로 쪼갰잖아요. 천지가 둘 아닙니까? 천지 간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 쪼개는 사람 누가 쪼갰습니까? 인간이 쪼갰죠. 인간이. 말하자면 석삼극에서는 사람인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아무 뭐 인격체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안 들어가 있어도 둘로 쪼개진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심각하게는 뭐 신이 개입했다 할 수도 있죠. 인간이 안쪽에 있으면 신, 창조자가 개입했다 할 수 있죠. 뭐 인간을 피조물로 이렇게 봤을 때 피조물이든 그 인간이든 간에 개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선에 그 저는 이제 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석삼극은 인간이 개입했다는 걸 드러냅니다. 인간이 개입했다. 그래서 천지가 바로 천지인이 되는 거죠. 그죠? 천지가 바로 천지인이 되는 거죠. 천지인. 이제. 천지가 천지 둘로 되어 있는데 천지인이 되는 거죠. 인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의 등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석삼극은 인간의 등장 혹은 신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인 우주가 세 개로 이제 쪼개졌다는 거죠. 쪼개졌는데 그 뒤에 따르는 무진본, 이 근본은 다함이 없다. 아무리 쪼개도 이 전체를 아무리 쪼개도 다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무진본이라는 이 무진본, 다함이 없, 근본은 다함이 없다. 더 쪼갤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무진본. 일종의 사실 이게 무한대를 얘기하는 무한대. 계속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쪼개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미시적인 세계겠죠. 쪼개도 계속 끝이 없다. 이게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무한대인데, 무한대 중에도 무한소겠죠. 그죠? 무한소. 보태가지고 계속 나가는 건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 이 쪼개도 다함이 없다는 건 무한소죠. 어떻게 보면 이 무한소라는 게 요즘 우리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원자 가속기 있잖아요. 가속기라는 게 그 알맹이를 쪼개기 위해서, 입자를 쪼개기 위해서 가속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쪼개도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지금 뭐 계속 쪼개죠. 최근에는 뭐 쿼크 입자라고까지 나왔잖아요. 가장 미시적인 입자죠. 뭐 또 더 쪼갤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쪼개도 끝이 없다라는 이 무한대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한대 개념을. 사실 놀랍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쪼개도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무시라는 것은, 시작,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무진본에 가서 무한대가 된다. 무진본. 다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그 숫자로 뭐 제로나 1이나 아, 무한대를 설명하기 이런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제로나 무한대를 설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은 1과 더불어 일시할 때의 1과 더불어 일시할 때 1과 더불어 이 제로 무한대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흔히 뭐 여운 예, 그 인도의 철학자 그 인드라 굽타 인드라 굽타가 이 발명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물론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 무한대는 이제 이거 근대사에서 무한대를 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수학자. 그러나 하여튼 이 속에서도 제로와 일과 무한대가 이 그러한 무한대의 사상은 갖고 있는 거죠. 숫자적으로 표시는 숫자적 기호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석삼궁 무진본 이게 참 대단히 그 의미심장한 겁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그 인 천지가 아니라 천지 사이에서 인이 개입했다. 인이 등장했다 그죠. 인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천지인에 대해서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지만 있으면 인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이 지구상에는 사실은 천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천지가 있잖아요. 천지가 있었죠. 인은 없었어요. 인은 인간이 등장한 것은 아, 인류학적으로 지금 한 뭐 500만 년 전까지도 오세요. 그것을 올라갑니다만은 그것도 한시적인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천지가 생기고부터 인간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그 인간이 등장한 것을 가지고 이 경전에 인간이라는 것을 포함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천지가 천지인이 여기서 인이 포함되잖아요. 자 그러면 천일일 지일이인일삼 왜 천은 일일이고 지는 일이고 인은 일삼이냐 이게 참 묘합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천일, 지일, 인일 다 일이죠. 그때의 일은 뭡니까? 천일, 지일, 인일 할 때 그 앞에 있는 일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자 그 앞에 있는 일 이것은 앞에 소위 그 앞에 있는 일 천일일을 예를 들어보면 천일일 여기에서 그 나누면 앞에 있는 일자 이것은 그 본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래 존재. 자, 뒤에 있는 일은 뭡니까? 뒤에 있는 일은 셀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과 하나, 둘, 셋, 넷 할 때 카운팅 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일.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일, 존재. 이 본래 존재는 셀 수가 없고 셀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일은 셀 수 없는 일이란 거야. 아 우주 전체가 하나로 있는 건데 원래 있는 하나다. 나누어지기 전에 원래 하나다. 셀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하나 해버리면 이미 틀리는 거야. 그냥 셀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본래 존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셀 수 없는 일이야. 이 일은 셀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천에 붙었든 지에 붙었든 인에 붙었든 다 셀 수 없는 거야. 천지인이 본래부터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본래 하나니까. 천지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이야.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달라져. 천이 1이고 지가 2이고 인이 3이야. 요게 이제 묘미가 있죠. 천은 본래 존재와 셀 수 있는 존재가 동시에 있고
2부터는 이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이 3이고. 그 이게 천이 1이고 지가 2고 인이 3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바로 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셀 수 있는 세계와 셀 수 없는 세계. 즉 전자를 셀 수 있는 세계는 이제 현상학의 세계, 셀 수 없는 세계를 존재론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그래서 놀랍게도 천일일지일이인일삼 이것이 현대에서 가장 최첨단의 뭐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그 흔히 뭐 현상학이라는 게 현상을 얘기합니다. 존재론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 이게 우리가 그냥 읽지만은 놀라운 이 문자예요. 어떻게 이걸 그 당시 사람이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뭐, 흔히 그 인류학에서는 옛날의 사람 지능이나 지금 지능이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능이 많이 발전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 원시인은 지능이 약하고 현대인은 지능이 높다고 이렇게 보죠.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지금 현대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덜하기 때문에 그걸 개발 안 했을 따름이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삶이라는 건 필요가 있는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은 안 했지만은 기본적인 이런 사유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시인, 시원인과 지금 현대인이 그 두뇌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실은, 고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지일이인일삼 여기서는 그 숫자적으로 보면 제로와 일과 무한대가 내포되어 있고 이것은 그 인간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에 천지인이 구체화되는 거야. 천일일지일이인일삼에서 그 천과 지과 인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좀 구체화됐죠. 일시무시리에서 보면 좀 구체화 설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분석적이지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개념을 놓고 천지인을 이제 재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옛날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